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우리가 2세를 낳습니다. 네. 탄생, 생명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. 2세를 낳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자기 복제 욕구 때문이다.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. 첫 아이 나셨을 때 그 기억나세요? 나랑 비슷한 그 무언가 내가 내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어 간다는 그 느낌. 예. 전 그걸 이제 생물학적 자기 복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. 예. 그 다음 보시면, 정치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. 정치 지도자가 어떤 뭐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저를 찍어주세요. 라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민주주의 지금 그 절차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정치인이 자기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전달, 복제해서 한 사회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학교도 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어찌 보면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집단적으로 복제시켜 나가는 과정,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조금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복제,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 혹은 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인간은 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지금 그 이제 높아져 가는데 그 정보를 얻는 것들이 눈으로 점점 발달한다는 거예요. 아,